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날 따라 해봐요 이렇게 친구들 안녕 라라라 줄리예요 오늘도 줄리와 함께 신나는 미술학기로 떠나볼까? 와 오늘의 놀이감은 짜자잔 오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 스케치북 6편이에요 캐리와 슈퍼걸스 우 재밌겠다 짠짠짠짠 짜라란 그리고 얘도 미리 뜯어 넣을게요 이 종이를 반딱반딱하게 코팅을 해줄 겁니다 코팅할 때는 공기가 종이와 코팅지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서 붙여줄게요 맨 한쪽도 마저 해볼게요 이제 가위를 들고 가위는 조심조심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 손이 조그만하고 힘이 아직은 약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가위는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조심해서 사용해야 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와! 앞면이 완성! 뒷면도 마저 잘라볼게요 가위질하는 소리가 너무 재밌는 소리가 나는데? 곱곱이야? 어떤 소리지 이게? 자 다시 들어볼게요 되게 규칙적으로 뭔가 싹둑싹둑과는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아요 친구들? 그러면 이 완성된 앞면과 뒷면을 붙여줄 거예요 어떻게? 테이프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붙이기 쉽도록 양쪽에 하나씩 고정을 해줄게요 이렇게 하나를 붙여주고 뒤에 싹 접어주면 아 늘린다 아 벌써 신나는걸 얼른 해야지 테이프야 줄을 서라 칙칙뽁뽁 줄을 서서 테이프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테이프로 직선 부분을 다 붙여줬고 이 곡선 부분도 여기는 가위로 조금 이렇게 흠집을 내준다면 쉽게 붙일 수 있답니다 자 이렇게 3면을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그럼 이게 이쪽 안 붙였는데 어떻게 되지? 바로바로 주원이처럼 이렇게 됐지롱 와 줄리가 여기는 왜 안 붙였을까요? 바로바로 이건 스키시북이잖아요 폭신폭신 솜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솜 친구를 얼른 이 책 속에 포근하게 넣어줘봐요 폭신폭신 베개처럼 솜을 꽉꽉 넣어주는 거야 친구들 베개 같다고 해서 책을 베고 자면 안 돼요 솜을 넣어줬으니 이 주머니에 입을 빵 하고 닫아줄게요 주머니 널 봉인하겠다 솜이 들어가서 안에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글우글 붙이기가 조금 힘드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짠! 우! 그리고 모아뒀던 솜을 옆으로 이렇게 펼쳐주면 말랑말랑 스키시북의 표지 완성! 도안북에서 다른 아이템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오! 캐리! 안녕? 캐리! 오! 늘 하고 있는 머리띠도 벗고 있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캐리와 유니와 줄리를 꾸밀 수 있나 봐 인형 옷 입히기 놀이 같다 너무 좋은걸 줄리를 먼저 잘라줘 볼게요 줄리야 이리와 같이 놀자 줄리 발이 너무 귀여운걸 다 잘라간다 우와 다 잘랐다 안녕 줄리지롱 줄리 왜 그래? 줄리가 지금 혼자 있어서 외로운가 봐요 얼른 캐리와 유니를 불러줄게요 캐리! 유니!
우와, 줄리가 불렀더니 캐리어랑 캐리랑 윤희가 찾아왔어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까 옷이랑 이렇게 따뜻하게 일단 옷을 입혀주고 하기 위해서 이 분장실 그리고 대기실을 먼저 꾸며줄게요. 캐리 의상, 노란색은 윤희 의상, 그리고 보라색 줄리 의상. 아하, 오, 친구들 이게 어떻게 붙는지 궁금하다고요? 요것은 바로 짜자잔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거랍니다.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은 우리가 아까 단단하게 코팅을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북처럼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놓을 수 있다고요. 이거는 톡톡톡톡 얼굴에 바르는 건가 봐요. 윤희, 줄리, 캐리 여기서 이제 꾸밀 거예요. 줄리야, 옷 입자. 얼른 나가야지. 하지만 잠이 온다고요. 안 돼, 안 돼. 그래도 얼른 신발 신으세요. 자, 줄리 신발 얼른 신어야 돼. 신어주고 캐리도 아, 난 오늘도 똑같은 옷이야. 아, 어쩔 수 없지 뭐. 캐리가 좋아하는 옷이니까. 캐리 신발은 신겨져 있네. 캐리 너 언제 신발 신었어? 빨리 나가려고 얼른 준비를 했지. 내 머리띠 줘. 어, 알았어. 자, 머리띠 예쁘게 써. 아, 캐리 완성. 캐리 역시 빨라. 윤희! 아, 윤희 아직도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어떡해. 윤희 옷. 윤희 옷은 이렇게 벌써 다 준비를 해놨네. 자, 한 번에 가자고. 윤희 변신! 오! 윤희 완전 오늘 스타일리시한걸? 여기 막 무당벌레, 레이디버그도 있고. 윤희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괜찮아! 와, 레드카펫이다! 잠깐. 와! 캐리! 캐리 나와! 캐리! 캐리! 윤희! 줄리! 와! 슈퍼걸 스타! 우와! 여기 봐주세요, 여기 봐주세요. 어, 아직 안 왔잖아. 어디 있는 거야? 자,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사랑해요, 슈퍼걸스. 여러분, 친구들, 레드카펫에 슈퍼걸스가 나타났어요. 줄리, 유니, 캐리까지. 너무 멋진걸? 아우, 바쁘다. 얼른 분장실에 가야 돼. 분장실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친구들, 고생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평소에 입는 옷을 갈아입고 무대 의상으로 멋진 슈퍼걸스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멋있는 옷으로 차라라라라 변신. 와, 슈퍼걸스 줄리의 의상 완성. 유니도 입혀줄게요. 아, 유니 노란색. 아, 난 역시 노란색이 좀 잘 받는단 말이야. 자, 이제 캐리. 캐리도 빨리 갈아입어야 된다고요. 자, 캐리 변신. 우와, 예쁘다. 캐리 드레스는 핑크색이네. 너무 예쁜데? 마이크 이렇게 차실게요, 한 분씩. 마이크가 완전 무슨 왕관 모양이에요, 친구들. 너무 예쁜데? 어떡해, 슈퍼걸스의 무대가 올라가나 봐. 우리 슈퍼걸스가 하는 얘기를 조금 엿들어 볼까요? 그래,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자, 요술봉을 모아서 캐리와 슈퍼걸스! 우! 화이팅! 우와, 친구들 어땠어요?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스퀴시봉 말랑말랑. 친구들, 줄리랑 함께한 미술학교 시간 오늘 재밌었나요? 친구들도 집에서 캐리 스퀴시북, 캐리와 슈퍼걸스 버전을 만들어보기로 해요. 자, 그럼 줄리와 우리 친구들은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안녕, 바이바이. 해피 패밀리 캐리.